이번에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완전한 검은색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검은색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검은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한 검은색은 어떤 의미로 지어진 이름일까요? 이 콘텐츠 체험을 위해서 김선자 박사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여기 보면 네. 세 가지 검은색이 있어요. 네, 네,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검은색 페인트, 네. 검은색 물감, 네. 잔타 블랙. 네, 세 가지입니다. 잔타 블랙이 뭔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색 페인트는 아시고 검은색 네. 물감, 네, 네,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쓰는 페인트를 사서 이렇게 칠했습니다. 네. 네. 잔타 블랙이라는 것은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개발된 색상, 신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타 블랙이 다른 검은색보다 훨씬 더 빛을 잘 흡수를 해서 빛을 다 흡수하면 완전한 검은색이 되겠죠. 네. 우리가 검은색이라는 빛을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네네. 것처럼 네. 그래서 완전한 검은색에 가까운 소재가 반타 블랙이 되겠습니다. 세 개 중에 어떤 게 완전한 검은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흡수 여부? 반사 여부? 그렇죠. 네네. 빛을 여기에 쏘았는데 네. 빛을 다 흡수를 한다면 반사되지 않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반사가 거의 안 되는 게 그 빛을 다 흡수했으니까 네. 완전한 검은색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뭐 비슷한 검은색처럼 그쵸. 보이지만 같은 검은색인데 다른 네. 반사율, 흡수율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쪽을 바로 비추면 얼마나 반사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반사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장치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검은색이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얘가 이 빛을 보냈을 때 반사해서 저기 벽에 반사가 되면 완전한 검은색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반사가 거의 없다면 완전한 검은색이 되죠. 네, 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검은색 페인트. 검은색 페인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검은색 페인트가 여기 있고 여기 빛을 보냈습니다. 아, 저 맞은편 검은 벽을 보면 되나요? 네. 반사된 거니까. 좀 밝아졌죠? 네. 네, 반사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검은색 물감. 물감은 뭐 거의 반사인데요? 반사가 이렇게 많이 되네요. 네네. 네, 반타 블랙 해보겠습니다. 이야! 반타 블랙. 하나도! 거의 네.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 네. 이 빛의 이제 약간 바깥쪽 테두리 부분이 여기 반사돼서 이제 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검은색 페인트 조금 밝죠? 검은색 와. 물감 네, 반사가 많이 되죠? 반타 블랙 전혀 거의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선생님? 네. 재미있지요? 제가 해볼까요? 네, 박사님 해보세요. 네. 네. 어우, 반사 많이 되네요. 물감은 더 많이 되거든요. 네. 오, 물감. 물감. 네. 네. 반타 블랙. 반타 블랙. 야, 신기하다. 네. 거의 안 되네요, 진짜. 네. 거의 반사 안 되죠. 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색상을 개발을 했을 때는 이용 분야가 있을 텐데. 네. 네, 그게 궁금하죠. 네. 네. 보통 이제 망원경 안에 경통 내부에 뭔가 색칠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거기에 보통 검은색 경통이 많은데 네. 빛을 다 흡수해서 반사시키지 않, 난반사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검은색을 칠하겠죠. 거기에 반타 블랙을 칠하면 네네. 거의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사가 안 돼서 깔끔하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별을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관찰할 수 있는 별을 관찰할 때 네. 별이 들어와서 이 렌즈에 맺히겠지만 네. 별 아닌 다른 쪽 빛이 이 경통에 이제 반사가 돼서 난반사가 돼서 그 빛이 같이 들어오면 네네네. 제대로 된 별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경통 내부에 검은색도 이 반타 블랙을 쓰면 네네. 좋겠죠. 네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 제조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 반타 블랙 소재를 이용을 해서 네. 물건을 이렇게 색칠을 하면 네. 그 빛의 어떤 반사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빛을 이용한 그런 제조 시설에 이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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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생각을 했어. 네, 네. 어떤 거요? 아니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네. 천정으로 이제 몰래 네.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네. 어두운데. 네. 항상 이제 이런 후레쉬나 이런 걸 들고 가는데 그게 반사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흡 다 반타블랙 같은 그런 공간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만 네. 내가 이거를 이제 비춰가지고 간다 그러면 네. 그 부분만 비춰지는 거고 그게 반사돼서 다른 사람이 되니까 정말 네. 몰래 어딘가를 네. 이렇게 숨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죠? 맞나요? 시설을 근데 그렇게 만들 리가 없겠네요. 왜요? 아. 몰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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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 되는 거죠. 네. 오늘 의상까지 너무 네. 완벽한. 완벽한. 완전한 검은색 콘텐츠 김선주 박사님과 같이 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